성숙해진 모습의 스케이팅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솔트레이크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들이 나옵니다. 캐나다의 제이미 살레와 데이비드 펠티의 부부조입니다. 음악은 블루 로데오의 Try. 2001년 세계선수권 금메달, 2002년 솔트레이크 올림픽 금메달, 2001-2001-2002 시리즈 그랑프리 시리즈 파이널 금메달. 네, 대단한 경력을 지닌 그런 선수들이죠. 이 곡은 이 두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캐나다 밴드의 곡입니다. 이 곡을 아이고. 네. 아프겠는데요. 곡을 선택한 이유는 자기 목표를 이루려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곡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네, 선에서 드로우. 안정적이네요. 괜찮아서. 네. 아픈 것보다도 무한하죠. 한손 리프트인데 안정적이죠.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여자는 실력을 과시하네요. 드로우, 살코, 점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그런 요기입니다. 거의. 네, 아주 쉽게 파트너를 가볍게 들어올리는 리프트를 보이고 있고요. 참 보기 좋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연으로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거는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네, 92년 그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출전차 우리나라를 방문했고요. 이번 공연으로 두 번째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2001-2002 시즌 그해 세계 최고였던 페어 팀이죠. 네, 그렇습니다. 데이비드 펠티 선수 우리.